its world, its peace was shattered on the night of the full moon. By the will of some unknown force, a mysterious orb was cast from the heavens, shining with a dazzling light. The light brought about a cataclysm, which would change Tulum forever. 안녕하세요, 앙클준입니다. 이번 시간에 앙클준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 Endless World Idol RPG. 끝이 없다는 거네요. 끝이 없는 World Idol RPG. 무한맵. 무한 월드. 상당히 듣기는 좋지만 아직까지 그런 무한을 구현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이 또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정도의 재미있는 무한 엔드리스 월드를 가지는 그런 게임을 만드는 거는 아직 AI가 그만큼 발달되진 않았죠. 자동화는 상당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 무한을 표방한 그런 게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성공한 게임이 별로 없어요. 예, 그건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게임 디자인 쪽은 사람의 그런 창조적인 두뇌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심은 하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지금 앙클준과 함께 엔드리스 월드 아이들 RPG를 함께 플레이하고 계십니다. 뭔가 잘못 들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고블린을 예, 처리했습니다. 고블린이 때로 몰려있네요. 뭔가 얘가 저를 튜토리얼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당신은 답할 필요가 없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린 양쪽 다 뭔가 예, 쉽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뭔가 예, 파크 공원을 산책하는 것 같지 않나? 아, 아니. 아, 나쁜 것들. 예. 많은 고블린들. 무기로 이 고블린들을 처리하고 싶어 하는. 예. 사람이 아니고 고블린이니까, 예, 죽여도 약간은, 예, 꺼리낌이 별로 없죠. 오, 야. 멋있는 또 시각적 연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There's something buried here. 뭔가 묻혀 있는 게 있다고 하네요. 어, 예. 클릭을 하니까 동전이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예. 브리디 머니. 어쨌든 돈이. 너무 그렇게 쌓아두려고 하지마. 쓰기 위한 돈이야. 재미있는 이야기를 펼쳐 나가보자꾸나. 이 게임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면 예, 마우스 클릭 예, 게임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몇 개 마우스 클릭하는 게임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셀트 싱글레리티. 예, 그 셀트 싱글레리티는 또 단순하게 마우스 클릭이지만 예, 아주 심오한 그런
인간 진화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았잖아요. 이 엔드리스 월드 아이들 RPG는 어떤 또 심오한 걸 또 마우스 클릭 게임에 담을 수 있을까요? 예. 마우스 클릭 게임이지만 그 클릭 게임이라는 마우스 클릭 게임이라는 그 그릇 안에 어떤 또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요? 예. 궁금해집니다. 약간 맛을 보는. 예. 뭔가 중간 대장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Stay back! I am a sword and I am afraid to use. 예. 아, 난 무기 갖고 있어. 나 이게 쓰고 싶지 않아. 예. 막 위협을 하는 거죠. 레벨 3. 뭔가 한복 챙겨보자고 하네요. 에너지가 다 깎여가는데요. 빨리! 나 지금 공격받고 있어.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나오자마자 맹수 모드. 예, 늑대로 변했어요. 늑대로 변하니까 에너지도 찼어요. 오, 아, 늑대 변하는 그런 기술이 원래 처음부터 있나봐요. 예, 이 친구가 언클 준. 예, 저였네요. 예. 제가 혼잣말 하고 있는 거였네요. 예. 아, 늑대를 변한 A키를 누르면 늑대로 변해서 아주 전투력이 상승이 되고 에너지도 늘었던 것 같은데요. 고블린 과예요. 질릴 때까지. 예. 예. 무한 월드 아이들 RPG 아주 고블린 과의 질릴 때까지 그런 예. 전투를 해줄 것 같습니다. 예. 야. 이런 또 예. 끝까지 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끝까지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예.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 헌터들이 이렇게 쉽게 쉽게 하는 거 보면 사실 일일이 저 무기를 휘두르는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예. 저는 위치만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고 주위에 그런 돈을 이렇게 그 바닥을 들추어서 돈을 꺼내고 있는데요. 이 바닥보다는 이런 건물들이나 이런 구조물들에 돈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어쨌든 높이가 삐죽삐죽 솟아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춰보려고 하고 있어요. 큰 건물일수록 돈이 더 많아요. 예. 플러스 20, 예. 10, 나무 같은 거 10, 근데 바닥은 5 이렇게 밖에. 이 돈이 예. 뭔가 또 쓰이는데 어떻게 쓰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돈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너무 잘 벌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게임은 돈을 퍼주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게임이 되게 돈을 퍼주는 게임. 예전에 딱 요 비슷한 느낌이 클릭을 막 하면서 예, 이렇게 맵을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예, 제가 예, 공개한 게임 중에서 정확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마우스 클릭 게임이에요. 클릭 게임인데 영웅이 한 명이
3에 3명인데 점점 영웅 친구들이 예, 붙게 돼 있어. 그런 식으로 자기 영웅 그 클랜을 예, 싱글 모드인데 그런 영웅 그런 클랜 때문에 막 계속 붙게 되는 예, 클릭만 하면 돼. 때리기만 하면 돼. 예.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얘네들이 기본적인 또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죽어요. 예, 그래서 오로지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예, 마우스 클릭만 하면 되는 그런 단순한 마우스 클릭 게임을 제가 했는데 그거는 제가 추천 강력 추천은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냥 게임 했다 그래서 그냥 게임 추천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이 게임은 그래도 좀 약간은 타격감 같은 게 있고 맵을 예, 랜덤 맵을 또 움직일 수 있는 3D 구현이 됐기 때문에 예, 그 게임보다는 제가 조금 그래도 괜찮다고 예,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 게임도 어쨌든 큰 범주 안에서는 마우스 클릭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예, 그렇게 언클 존이 뭐, 예, 강력 추천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예, 그래픽 이쁘고 예, 랜덤맵의 예, 그 엔드리스 예, 무한맵의 그런 상기에도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구현을 해줘보면 예,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다 추천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네, 게임의 그런 그래픽적인 부분 화려하고 좋습니다. 예. 오히려 게임의 성보다는 그래픽이 화려합니다. 예. 보통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래픽이 화려하면 한 시간이 즐겁고 예. 프로그램이 잘 짜졌으면 하루가 즐겁고 기획이 잘 됐으면 한 달이 즐겁다. 예, 그 게임 그 그런 예, 개발에 있어서 그런 어떤 예, 예, 부분이 잘 됐을 때 게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 즐길 시간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되는지 예, 사실 정말 오래가는 명작 게임. 그래픽이라든지 예,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겠지만 탄탄한 기획이 없이는 예, 불가능한 거죠. 예, 명작 게임, 오래가는 게임, 클래식 게임들은 아주 뛰어난 기획자가 있기 때문에 10년씩도 가고 예, 몇십 년 가도 또다시 리바이벌이 되는 겁니다. 예, 아주 기획이 중요하죠. 저는 기획이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도를 보면 예, 저는 한 딱 정답은 아니죠. 50%는 예, 중요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래픽 프로그램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채워줘야겠죠. 예, 저는 예,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기획이 반이다 라는 그 말에 약간 한 표를 던지는 예, 그런 예,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게임 개발도 예,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나머지 한 2년 정도를 예, 로봇 개발로 그런 예, 약간의 예, 경험을 통해서 예, 한번 중요도를 정리해봤습니다. 아, 지금 또 대장을 만났는데요. 예. Q와 WQ를 눌러서 특수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아, 아직 예, 제가 정복하기에는 힘든 대장인가 봅니다. 이러면 좀 맵을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예, 저의 그 능력치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능력치를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게임은 아주 예, 예, 현재 지금 싱글 플레이 모드에서 혼자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어떤 또 예, 업그레이드 확장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게임을 해봐야지 예, 예, 강력 추천인지 일반 추천인지가 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픽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강약 추천급입니다. 예. 그래픽과 프로그램 구현은 강약 추천급인데, 예. 기획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예, 프로그램적인 구현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픽이 제가 봤을 때 제일 뛰어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기획은 그냥, 예, 예, 보통 수준. 예. 예. 좀 더 하다 보면 뭔가 그 분명함을 알 수 있겠죠. 사실 기획적인 부분은 게임을 최소한 그래도, 예, 한 시간 이상을 해야지, 예, 느낌이 올 수 있는 부분. 예. 그래픽은 딱 보자마자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20-30분 보자마자, 10분, 20분 보면 알 수 있고, 프로그램은 또 게임을 좀 하다 보면 한 30분 정도 하다 보면 뭔가 버그가 없고 안 끊기고, 예, 자연스럽게 뭔가 몰입할 수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이 잘 된 거예요. 예. 근데 기획적인 부분은 이거 게임이 그 이 캐릭터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장하는 시간이 보통 한 시간 정도는 플레이를 해야지 어느 정도 초급을 뛰잖아요.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직 지금 저는 초급을 뛰지 못한 상황에서 기획을 논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 아직까지 제가 발견을 못한 거예요. 기획적인 그, 그런 뛰어난 부분을 아직 발견을 못한 거라고 보면 조금 더, 예,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픽은 진짜 좋습니다. 예. 강력 추천급인데. 상당히 게임이, 예, 어렵지 않고 그렇게 많이 순발력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화려한 액션이 있고 공격이 있는데요. 저 공격은 저기 저희 본 캐릭터가 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조작하는 거는 그냥 특수기능, 예, Q, W, E, A 이런 거와 업그레이드 그리고 위치이동 정도만 제가, 예, 조정을 하고 있지 실제로 공격, 그런, 예, 탈지라는 공격은 AI가, 저 캐릭터, 메인 캐릭터 AI가 알아서 합니다. 보스 이즈 커밍. 예. 제가 보스를 찾아가지 않으면 보스가 저한테 옵니다. 예. 이렇게 옵니다. 예. 성장을 했을까요? 예. 제가 게임을 하면서 성장을 시켰어야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 저렇게 스테이터스나 아티팩트, 이키트머트에 빨간 표시가 나면 성장을 바로바로 해줘야 됩니다. 그게 게임에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늑대로 하면 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수 기능을 쓰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또 좋네요. 아, 좀 더 키워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쉽게 쉽게 또 허락을 해주지 않네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아, 레벨 6에 도달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또 설명, 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레더의 설명도 간간히 나오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게임을 하다보면 저절로 이렇게 알아나갈 수 있게 또 쉽게 또 구성을 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또 기획이 아주 캐주얼하게, 예, 구성을 한 거는, 예, 아주 캐주얼 타겟을 위한 그런 아주 기획에 상당한 고려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예. Correct Artifact, 예, 유물을, 예, 모으라고 하네요. 업그레이드를 금방금방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저기 골드가, 예, 사라지게 됩니다. 저 골드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마일리지를 샀는 거군요. 아, 그렇죠. 예. 아주 게임이 점점 하면 할수록, 예, 빠져드네요. 예, 괜찮습니다. 예. 아, 예, 추천할 만합니다. 예, 추천할 만하고 강력 추천. 예, 지금 거의 8분동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계속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예,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엉클즈와 함께 엔드리스 월드 아이들 RPG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엔드리스 월드 아이들 RPG 플레이드 바이 엉클즈 게임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단순하게 마우스 클릭 게임은 제가,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립니다. 근데 이 게임은 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예, 강력 추천도 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늑대로 변했습니다. 약간 어려울 때는 늑대로 변해서 예, 전투력 상승과 에너지의 그 채워짐을 또 이득을 좀 받아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게임이 그렇게 익숙해지는데 어려움 없이 싹 빨려든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 요런 거는 기획이 엄청나게 잘 캐주얼 타겟층을 예, 엉클주 같이 엉클주는 뭐 어떻게 보면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전성기라 그럴까요? 예, 그 나이대로 지난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20, 30대 나이 중대층은 20, 30대가 10대, 10대 후반 하이틴부터 20, 30대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을 아주 감각적으로 예, 잘 할 수 있는 나이대인 것 같고요. 감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빨리 적응하는 능력이 한 40대 정도 되면 이제 좀 느긋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엉클주는 지금 예, 40대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제가 적응하려고 하니까 아주 괜찮습니다. 예, 순발력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예, 저 칼질을 제가 조작을 한다 그러면 어려울 텐데 예, 그걸 예, 어떻게 보면 예, 칼질을 이제는 그냥 캐릭터가 알아서 칼질을 합니다. 저는 예, 특수 공격과 예, 업그레이드 맵 이동 정도만 제가 조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획이 예, 괜찮게 예, 선택을 했네요. 예, 어떻게 보면 예, 요렇게 일관성이 같다는 것도 예, 과감한 결정이거든요. 시작이 반, 예, 기획이 반이다. 예, 엉클준 예,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예,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예, 40대에서도 예, 그냥 그래픽만 보고 이거 너무 순발력이 필요한 게임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할 만합니다. 레벨이 많이 올랐나봐요. 예, 대장갑 붙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안 줄고 있어요. 아, 예, 특수 기능을 쓰면서 예,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겼어요. 아, 뭔가 레이디랑 이야기를 했는데요. 머리가 좀 아팠어. 랜드 레이디. 뭐 리크루트먼트? 예, 자기가 리피언이 되고 싶어 하나요? 예, 노력, endeavors. 예. 어시스트라는 말도 들어가고, 히어로, 그러니까 제가 히어로죠. 예, 히어로들 어시스트하고, 예, 열심히 하겠다. 아,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뭔가지 상품도 주고. 이 연합은 연합을 한다고 하네요. 예. 사이드킥? 아,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야? 좋아! Where is my S-kicking buddy? 나의 그 사이드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어디 있냐? You killed my sister. You killed my man. You are a murderer. 나는 살인자야. Oh, great. 좋아. 야, 살인자라는 데 좋다고 그러네. 바보같이. 바보. No idea. What? I'm talking about. 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Even ice crystal that use my sister is life force. How else could you update it without killing? 아, 뭔가 이 여자가 나랑 이렇게 같이 하면서 뭔가 또 모험을 떠나고 싶어 하는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탱 미투 히 나를 그에게 데려다 줘. 어디 가려고 그러나요? 예, 좀 스토리에 빠지고 싶으면 이 텍스트에 좀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여자가 저랑 같이 가면서 어디로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요. 예. You are my assistant, not the other. Take me to him at once. 나를 그에게 데려다 줘. 아,
빅토리. 어? 아, 뭔가 카드가 또 생겼는데요. 지금 디플로이. 두 마이 베스트.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네요. 나는 파이어 공격을 할 수 있어. 야, 친구가 한 명 생겼어요. 이런. 또 함께 다니는 친구가 생기면 또 심심하지가 않죠. 예. 롤플레잉을 하겠다는 거죠, 또. 자신은 뒤에서 후방 공격, 불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나는 앞에서 칼 공격을 하면서 몸빵을 할 테니 나는 불공격을 해. 갑자기 또 예, 게임이 점점 더 예, 친구가 생기면서 좀 더 즐거워지면서 스펙터클해지는데요. 예, 기대가 되어집니다. 아주 야, 기획 점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예, 강력 추천을 위해 조금만 더 해주세요. 더더더 예, 웨이빙 웨이빙 예, 댄스까지. 예,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습니다. 레벨 8에 도착했습니다. 바보야. 약간 성격이 있는 걸크러쉬 컨셉의 그런 예, 레이디입니다. I'm not entirely you are 반 엘프라고 하네요. 귀엽습니다. 예. 웨이브 춤을 아주 잘 추는. 예, will my best. 최선을 다해주세요. 불을 지르고 있어요. 제 친구가 불을 지르고 있나요? 레벨업도 시켜줘야 되네요. 친구 레벨업도 제가 시켜줘야 돼요. 점점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 엉클 준 강력 추천입니다. 예. 예, 마음을 먹었습니다. 엉클 준 강력 추천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엉클 준과 함께 엔드레스 월드 아이돌 RPG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엉클 준 강력 추천입니다. 즐기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 섭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엔드레스 월드 아이돌 RPG 강력 추천입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두 캐릭터 아니면 또 같이 함께 가는 클랜 동맹 랜드레이디 아주 뒤에서 원거리 불꽃 따다구 불꽃 공격을 고블린들에게 시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알아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끈합니다. 화끈합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화끈하게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은 분들 앙클즈 강력 추천입니다. 엔드리스 월드 아이돌 RPG 플레이 강력 추천입니다. 친구 한 명만 더 만들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영웅이 여기 슬롯이 보면 여러 개의 또 슬롯이 있는 거 보면 친구들을 더 사귈 수 있는 모양인 겁니다. 아주 협동의 중요성을 또 게임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총천연색으로 약간 색깔이 유치하긴 한데요. 그 유치함을 살짝 가장한 아주 깔끔한 그런 그래픽이고 괜찮습니다. 아주 판타지 세계를 잘 그려낸 극적 효과가 아주 훌륭합니다.
앙컬증 강약 추천입니다. 엔드리스 월드 아이들 RPG 앙컬증 강약 추천입니다. 돈을 막 터주네요 그냥. 네. 쉽게 쉽게 초반이라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네. 버튼만 뚝뚝뚝 누르면 됩니다. 예. 단축키만 뚝뚝뚝 눌러주면 됩니다. 예. 물론 그것조차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예. 사실 저는 처음에 스타크래프트가 예, 너무 단축키가 많아서 어려웠거든요. 저는 마우스 위주로 한 번에 해보겠다. 예, 요 단축키도 어떻게 보면 적응하기 나름입니다. 예. 근데 스타크래프트는 좀 그런 단축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예, 그래. 전략 예, 시뮬레이션 쪽으로 가면 좀 또 예, 전략 전술 예, 전술적인 부분을 순간순간 컨트롤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어떻게 보면 예, 전략보다는 전술이 예, 제가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이 캐릭터의 성장과 예, 그런 예, 두 캐릭터를 어떻게 예, 성장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에 신경을 쓰면 되는 거죠. 싸움은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예. 그리고 명령만 내리면 돼요. 명령만 내리면 제가 알아서 타겟에 가서 공격을 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전술적인 예, 그런 쇼텀보다는 롱텀으로 예,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잘 성장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갈지 예, 예, 빨리 그 보스를 싸울지 예, 좀 더 이 캐릭터를 키워야 될지 그런 판단을 예, 잘 내려주면 됩니다. 예, 아주 전략적인 부분이 좀 중요한 거죠. 전술적인 부분.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저처럼 좀 나이 먹은 40대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는 예, 어느 마우스 클릭이 클릭할 수 있는 충분히 플레이를 가능할 수 있는 캐주얼 유저들도 충분히 예, 즐길 수 있는 펀할 수 있는 RPG 게임입니다. 예. 맵도 아주 다양합니다. 엔드리스 월드 아이들 RPG입니다. 예. 앙컬준 강력 추천입니다. 예. 보스를 만나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 칼보리 제너럴 보스가 예, 기병이네요. 아주 예, 특수 공격을 쓰면서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보스를 처리했습니다. 아, 야 그래픽 진짜 예, 강력 추천급입니다. 예. 강력 추천 확실합니다. 예, 제가 해보니까 강력 추천 확실합니다. 예. 초강력 추천은 예,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강력 추천은 예, 예. 제 마음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 초강력 추천하는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초강력 추천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 일단 초강력 추천은 제 마음입니다. 예. 예. 엉클준 예. 앙탈을 한번 부려봅니다. 내 마음이야. 예. 아주 예,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퀴퍼먼트도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맵에 또 들어와서 새로운 또 이번에는 이런 장갑을 한 그런 인간형 적인데요.
여러분 지금 엉클준과 함께 엔드리스 월드 아이들 RPG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험맵에서 다양한 적들을 상대로 한 예, 그런 화끈당한 예, RPG를 예, 즐기고 계십니다. 깔끔합니다. 예. 그래픽도 깔끔하고 액션도 깔끔하고 예. 캐주얼한 느낌이 팍팍 들면서 캐주얼하지만 예. 그 화끈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양한 또 맵,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적들 예. 그리고 다양한 연합,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 붙을 수 있는 예. 그런 엉클준이 강력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업그레이드는 필수죠. 네. 실시간에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 빨간색으로 표시가 날 때마다 예. 아스펙트, 스테이지, 이퀴프먼트, 월, 시네리 예. 각각 가서 예. 그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어! 갑자기 둥둥둥둥! 아! 뭐죠? 어! 파란색 갑옷을 입은 전사가 예, 도전을 해왔는데요. 예. 한번 공격하면서 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검을 휘두르고 있네요. 저보다 좀 맥집은 약한 것 같은데요. 특수 공격을 써줘야 돼요. 예, 특수 공격을 안 써주면 이기기가 어려워요. 일반 공격으로는 이기기가 힘들어요. WE 그리고 A키를 눌러서 급할 때는 늑대로 변해서라도 살아야 돼요. 네, wait minute, wait minute. Leave me here to die in peace. 날 죽게 해줘. You find my belly. Make sure you. 뭔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나봐요. 아 이게. RPG 요소, 예, 스토리까지 담겨져 있는 어드벤처, 그런 장르도 포함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예, 이런 친구들을 만나는데 다 사연이 있네요. 아, 여러분, 정말 오래 즐기고 싶다면 이 스토리를, 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nternet is shouting stuff like that when I'm the market. Epic quest. 아, it would be honor. 나의 영광일 거야. Alright. Play old band. 엘프 인트 마이 드링크. There's one way to get tips on your side, but that's. 어, 오늘 또 하나를 얻었어요. 예, 한번 가볼까요? 어떤 그레이드 되는지. Mercenary. 아, 카드를 하나 얻었네요. 퓨즈 디플로이 디플로이 하는데 어? 여기다 다른 아 슬롯을 클릭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새로운 또 친구를 만났는데요. 아 같이 한번 또 화끈하게 또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어우 이거 초보자라서 아야 클릭을 해야 되나요? 아, 새로운 친구가 등장하기 전에 전쟁이 시작됐군요. 세퍼레이션 얘를 빼고 해야 되나요? 리무브 하고 해야 되나요? 디플로이 I have seen it all. I always feel strongly about it. 어?
아닌데요? About partying and separation. 클로시 레게미에 여러 명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Until your very last breath. 네. 빨간 표시가 있을 때는 계속 눌러서 그걸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되는 거죠. 금 나무가 있네요. 일단 지금 업그레이드가 급하기 때문에 오! 금나무가 엄청 털었어요. 바로 뛰어가버리네요. 왜 디플로이 왜 안되지? 디플로이 아 여기 슬롯 클릭을 해줘야 되네. 오케이 3명 완전체 되었습니다. 예 3명 완전체 오우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공격 방어 전체 민첩성 상당한 그런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기도 업그레이드 하나요? 예, 장비 업그레이드. 아 위로 화살표 녹색 위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장치하면 더 개선이 되는 그런 표시죠. 예, 지금 개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녹색 위쪽으로 예, 화살표가 나타났는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녹색 위쪽표가 올라가는 걸 예, 클릭해서 예, 그걸 적용해주면 됩니다. 얘는 뭐가 되죠? 아 트레인 트레인. 네, 레벨업 새로 들어왔으니까 레벨업을 시켜줘야겠죠. 어택, 헬스, 디펜스, 예, 터프니스, 예. 다양한 그런 어트리뷰트, 예. 그런 속성치를 예, 올려줍니다. 트레이닝하면서 아주 게임 예, 실시간에 예, 전투하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업그레이드해서 쳐주기에서 쓰고 협공을 해야지 예, 이런 고블린들과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적들도 고블린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장갑 예, 몸에다가 그 장갑을 착용한 그런 인간형 그런 전사도 있고요. 뭔가 약간 드루이드 예, 정령 아니, 10대 정령 같은 그런 예, 약간은 반인 반신도 있고 반인 반신 예. 아,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 그런 것도 있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 그리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엘프 이 종족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와 게임이 참 많은 생각을 했네요. 단순한 클릭 게임에다가 예, RPG와 어드벤처 아 이런 모든 걸 예, 어떻게 보면 녹여내려고 모든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예, 많은 게임들을 녹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너무 투마치 아닌가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어드벤처면 어드벤처, RPG면 RPG 예. 딱딱 분리하기 힘들겠지만 너무 많은 또 게임 요소 뭐 약간 또 택티컬적인 그런 예, 그런 우려 롱텀 전략 전술 네, 많은 것을 또 너무 많은 것을 또 플레이상 중간에 리얼타임으로 하려고 하면 또 뒤로 갈수록 또 이제 점점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난이도 조절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지금 약간은 살짝 투머치인 거 아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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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게 그 시간 문제인지는 조금 더 네. 플레이를 해보면 네. 더욱더 명확하게 네.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게임이 예,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 너무 빨리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게임을 한 시간, 게임은 예, 한 시간 가지고도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뒤쪽으로 워낙 또 다양하게 또 예, 예, 그런 예, 클랜들이 붙고 또 친구들이 붙고 또 다른 캐릭터들이 붙고 또 그런 텍스처들이 많이 나오고 텍스처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또 전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될 게 조금 많습니다. 약간은 어떻게 보면 캐주얼이지만 조금 내용이 좀 많다 그럴까요? 예. 하지만 예 전반적으로는 예 언클준이 강력 추천할 수 있을 그런 예 게임으로 충분히 예, 이해되어집니다. 예. 한컬준이 중반쯤에 예, 말씀드렸듯이 예. 내용 볼까요? 아 뭔가 아 또 중간 대장인가요? 대장 아 대장
아야 중간 대장이었네. 대장은 아니고. 예. 대장은 저 위쪽에 보스 파이터 저 그 얼굴 마스크가 예 오른쪽 그 반짝이는 파란색 예 반짝이는 그쪽으로 옮겨갔을 때 예 보스 파이터가 진행이 되는 중이라는 표시죠. 예. 아 저 예 초강 예, 초강력 추천은 아니지만 강력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예 거의 45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언컬즌 강력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보스 예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선수 공격과 예. 어 여기는 또 원거리에서 총까지 쏘네요. 예. 선수 공격을 빨리빨리 시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급하게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클즈와 함께 엔드리스 월드 아이들 RPG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엔드리스 월드 아이들 RPG 플레이드 바이 언클즈 게임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언클즈 강력 추천입니다. 즐기세요.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장갑을 많이 몸에다가 붙였는데도 우리 클랜들의 그런 놀라운 공격력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적 대장을 섬멸하였습니다. 예, 계속 여러분들 예, 한번 예, 엔드리스 월드 아이들 RPG 예. 언클존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언클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클존이었습니다. 하하하하 아주 호탕한 웃음을 지으면서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기세요.